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삼천포예요. 경상도 진주. 내가 1년 걸려서 왔어. 1년 20일 정도. 딸기 농사가 거의 한 90% 고. 거의 1년 동안. 딱 1년 됐더라고요. 1년도 잘했어요. 1년.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로 머리를 한 번도 길러본 적이 없어. 그래서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제가 그냥 맡기게. 선생님 만나는 그 자체도 영광이고요. 제가 선생님 팬이었거든요. 한 4년 전서부터. 머리를 왜 이렇게 했냐? 네. 자꾸 처지고 앞이 갈라지고 그리고 귀 머리가 예쁘게 안 나와요. 연세 어떻게 되시죠? 8. 58. 출근하는 게 없어서 농사 일을 하거든요. 저녁에 머리 감고 그냥 털고 나가는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늘 묶어서 다녔어요. 목도 짧고. 연세 어떻게 되세요? 저는 53. 선생님 커트하면 마음에 안 드신다고 그러시던데. 네. 어떤 부분이 마음에 안 드시죠? 너무 짧거나, 짧거나 너무 볼륨이 없거나 뒤통수 있는데 가르마가 이렇게 쫙 갈라지는 거? 그것도 예쁘게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이런 스타일로 하고 싶어가지고 앞머리를 기른 거거든요.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64시요. 아! 뭐야? 진짜 신문 날 것 같아요. 무슨 소리를 드디어 듣다니. 봄커 A라인 뒷머리 자르고 옆에는 안 자를 거예요. 오리지널 보고. 솔직히 가지는 게 상고로 이렇게 커트를 치는 거 이쁘긴 하던데 그거는 파마를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보고 단발. 이게 자르고 A라인처럼 빼고 여기는 슬림하게 자르고 치는 거 많이 되지 않게. 항상 커트만이었는데 뒤통수는 좀 납작하고 1년 반을 지금 벼르고 그러다 왔는데 사람은 세련되지 않은데 머리를 세련되게. 이분은 이게 다 없애야 돼. 이거 넘기는 게 제일 나아요. 길을 파든지. 제가요 이거 쓰는 게 뭐 훨씬 것을 좀 이장원에 얘기했는데 그대로 안 되고 이태가 두수룩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허시커? 네. 손만 잡고 가야 돼. 영광이죠. 뒤가 굉장히 납작하거든요. 스타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면 어떤 스타일이 나은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선생님이 제 얼굴 스타일에 오리지널 립컷 일부가 가는 머리는 립컷이 제일 나아요. 아래가 아니고 어디 백사이드 여기로 보셔야 됩니다. 또 없으면 안 돼요. 이렇게 살짝 봐요. 바람을 어디 있으면 딱 보셔야 됩니다. 너무 주시는 것도 남다르다. 귀여우시네. 색깔하고 잘 맞으신 것 같아요. 라인이 없지. 귀끝 있죠? 네. 여기를 파줘야 돼요. 엄마가 커트를 해서 지금까지 마음에 든 적이 없다. 여기를 자르는 순간 남자 같아요. 그랬다. 저거 항상 짧게 치면 남자 같다 그래서 인생 커트 만났어요 오늘. 아 아침부터 막 온 보람이 있네. 기회가 조금 납작해서 바로 디스크런션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없으면 안 돼요. 항상 이건 이어져야 돼요. 보브 커스. A라인 원하시는 분들은 약간 좀 무서운 분들이에요. 옆에가 뜨는 머리여서 층을 많이 내면 더 이상해요. 여기만 잘라줘야 돼요. 단차가 3cm 나야 돼요. 오버 부분은 그냥 이렇게 오셔야 돼요. 이렇게 오셔야 돼요. 안 떠요. 너무 예뻐요. 너무 좋습니다. 괜찮아요. 정도 오다 정도 오는 거. 대만족? 엄마들은 여기 정수리만 살리면 돼요. 가려주시고 포인트 주고 싶은 건 여기만 1cm만 약간 비대칭 자르세요. 아 잘하세요. 너무 멋있다. 멋있어요. 제가 멋있어요? 여기서 타는 거 맞아요? 제가 상상했던 그 머리가 나온 것 같아요. 와 어디서 했냐고 물어보겠다. 딴 사람들. 와 감사합니다. 앞머리 비대칭 자르고 라인 디스크네션 속에 짧고 위에는 기르셔야 돼. 이렇게 이분은 귀 너무 파면 안 돼요. 리프가 없어.
짧게 자르면 되게 남자 같아요. 안 돼요. 그래서 아마 주위에서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안 돼요. 라인 슬림하게. 비대칭으로 라인 연결하고 길게. 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가르마도 싹 되고 너무 예뻐요. 예쁜 수는 있는데 무겁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고. 위에가 3. 앉아있으면 멋있다. 키가 커요. 원장님, 원장님 지금. 제가 누군지는 기억하시겠어요? 향기가 은은한 여자예요. 김양은이라고. 너무 느끼해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춤이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이런 느낌 하시죠? 아이고. 너무 이뻐요. 와. 너무 이뻐요. 가자. 색깔도 너무 이쁘고요. 너무 좋아요. 꼼꼼해요. 우와. 날쌍하게 이렇게. 브라보! 좋아요. 괜찮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너무 만족입니다. 앞머리도 여기만 약간만 포인트 내고, 이 느낌. 아, 고급스러우세요. 뭔가 후가 나고. 어, 뒷머리 훨씬 낫고 색깔만 조금만 이제 다운 시키면 되겠다. 앞머리는 무거운 비대칭으로 오셔야 돼요. 포인트가 네이프죠. 네이프니까 슬림하게. 슬림하게. 볼륨 살면서 살짝. 이걸 원했는데 해주셨어요. 진짜요? 네, 너무 이뻐요. 안녕하세요, 동우 쌤이에요. 모두 편안한 오후 되시길 바랍니다. 이 큐큐큐큐큐 고객님. 어, 죄송해요. 아, 몰랐어.